안녕하세요. 쿠아리움입니다. 전부터 마리모를 키우고 있었는데 좀 더 큰 마리모 왕을 꾸며볼까 해서 소품과 마리모를 구매했어요. 보시면 아크릴 박스랑 그리고 자갈 두 종류, 하나는 뭐 이집트 홍자갈 붉은색 계열의 자갈이고요, 하나는 고시키 스톤이라고 되게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래, 되게 고운 모래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고운 모래를 좋아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피규어, 근데 이건 뭐죠? 이게 꿀인데 설마 그게 맞다면 디테일이 상당하네요. 이것도 이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얘가 세배냥, 그리고 형제냥, 이게 인사냥, 이게 뚱냥. 네, 이게 다 이름이 있는 고양이 피규어들이고 마리모 이렇게 있는데, 마리모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에서 산 거고 나머지는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원하는 소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다 따로 구매를 했고, 이거는 키우고 있던 마리모인데 보시면 작은 거 4개, 큰 거 5개, 총 9개인데 정말 너무 안 큽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한 마리모 왕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꾸며진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래가 워낙 곱다 보니까 마리모랑 모래랑 닿는 면적에 들러붙는 게 생겨요. 이렇게 모래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야지, 털어주면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물 갈아줄 때 보면은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나중에 바꿔줄지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